이 방법이 이래서 좋다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래서 다른 방법이 안 좋다는 글쎄요 뭐 굳이.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댓글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탑시크림님이 원장님 식목이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슬릿 방식은 포세비 모낭 손상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치취 모낭을 식목이에 넣을 때에도 포세브로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 방식에 대한 것은 장단점이 여러 개가 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어떤 게 만능이고 어떤 게 최고면 다 그 방법으로 하겠죠. 근데 논란이 있는 건 각자 해보니까 이게 조금 더 좋겠다고 생각되는 방식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스포츠로 많이 비유해드리는데 야구선수가 뭐 왼손 투수가 있고 오른손 투수가 있고 투구 폼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던졌을 때 제일 좋은 공이 나오더라 해서 누가 봐도 이상한 폼인데 되게 좋은 성적을 올리는 분도 있고요. 교과서적인 폼이지만 좋은 성적을 못 내는 분들도 있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또 이제 장점만 부각해서 이제 보통은 얘기를 하세요. 자기 수술법을 얘기할 때 이 방법이 이래서 좋다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래서 다른 방법이 안 좋다는 글쎄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장점만 보통 부각시키고 단점은 감추거든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면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키가 작은 사람은 투수를 하면 안 돼, 공을 잘 못 던져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겠죠. 하지만 오승환 선수라고 삼성 라이온즈 마무리 투수 아시죠? 메이저리그까지 갔던. 키 별로 안 크세요, 야구선수 치고는. 근데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단국대학교 학생 시절에 오승환 선수를 보고 키가 좀 작고 폼이 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별로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팀으로 와서 훈련하는 성실성, 공 태도 같은 것을 보고 투수로서 대성할 것을 이제 직감했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가? 조금 비약일 수 있는데요. 수술법들에 대한 거는 폼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수술법이라도 개인이 굉장히 발전시켜 나가면 고급 수술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갈고 닦지 않으면 좋은 방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뭐 슬립 방식, 식목이 방식, 절개 방식, 비절개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그냥 결과가 좋은 선생님한테 항상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 선생님이 안정된 결과를 만드시고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주시면 어떤 방법이 되셨던 믿고 가셔도 되고요. 투구폼이 이상해도 오승환 선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